네, 휴가철을 맞아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용 리조트부터 복합 문화공간까지 이제는 선택의 폭도 더욱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업체들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장을 힘차게 달리다가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한가로운 오전을 보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반려동물 동반 리조트입니다. 전체 객실의 60%를 동반객실로 운영 중인데 전용 의자와 침대는 물론 식기와 배변판, 드라이룸까지 갖춰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여기 운동장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뒤에 수영장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심지어 이제 집 안에 이제 방 안에서도 조금 큰 개인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얘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밤에 엄청 꿀잠 자더라고요. 특별한 점은 보더콜리 견종 캐니를 직원으로 고용해 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것. 네, 저희 부총 지배견인 캐니는 이제 다른 사회성이 떨어지는 강아지들이 함께 적응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같이 놀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도심 쇼핑몰 속 반려동물 전용 공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먼그라운드 운영사인 코오롱 FNC는 기존 식음료 매장으로 활용되던 150평 규모의 공간을 최근 반려동물 복합 공간으로 리뉴얼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애견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 그다음에 이제 미용 공간,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들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공방, 한 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면서 관련 인프라도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반려견 동반 패키지와 전용기까지 등장한 상황. 마음 편히 그리고 동물들과의 유대감을 좀 쌓기에 조금 더 수월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고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 시설로 가는 게 그리고 실제 반려견과 당일 여행에 지출하는 1인당 경비는 올해 12만 원을 넘기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500만 반려인 시대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의 진화로 반려동물 여행 풍속도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